3.1 운동 100주년, 건국 71주년 되는 올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뜻을 배우는 이승만 대학교 설립 발기인 대회가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 정하원 목사님은 이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본문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지금 이승만 영화도 제작 중이십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은 잘못된 교육과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나라를 망친 우리 민족끼리 주체 사상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생일날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 사대주의 독재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백두 칭송 환영위원회가 광화문에서 대낮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가입 원서를 받으며 맹활약을 해도 잡아가는 경찰이 없고 꾸짖는 언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심령에는 청년 학생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잘못된 정교조 교육과 출판, 문화, 예술, 영화계까지 친북 좌익 인사들이 오랜 세월 조직적으로 맹활약한 결과 우리 청년 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에 세뇌되어 심각할 정도로 반미 친북 좌경화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애국진영에서는 그동안 청년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화 운동, 기독교 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호국운동에 감동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5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셨습니다. 13살 때부터 해마다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했습니다. 19살에는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어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승만은 20살이 되는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영어와 서양학문과 기독교를 접하며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야말로 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23살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해서 조선왕조 비판과 일본 등 외세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지도자로 맹활약하다가 23살에 중추원 의관이 되었습니다. 24살에는 고종폐위운동과 공화정부 수립 음모의 공범자로 기소되어 1899년 1월부터 한송 감옥에 수감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하여 미국을 모델로 하는 입헌군주제, 문호개방, 상공업 무역국가 전환,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세 번의 감형을 받아 30살에 석방되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 박사가 됐습니다. 이승만은 나라가 망한 후 1910년 10월에 귀국하여 조선 YMCA 총무를 맡아 37살이 되는 1912년 3월까지 기독교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운동가였습니다.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었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최초의 대중집회 시위 조직운동가였습니다. 이승만은 근대 민족계몽 교육운동가였습니다. 이승만은 기독교 민족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고 호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늘 이승만 대학교 설립 발기인 대회를 보며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승만 대학교가 하루빨리 개교해서 자유통일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